할렐루야. 5월 13일 토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로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블레셋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이었습니다. 항상 틈만 나면 침략해오고 볼모로 잡아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다윗이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는데 자신의 힘을 가지고 주변국들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나라, 정성을 드리는 나라, 율법을 중심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침략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는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침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시고 세계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힘만 있으면 침략하지 않습니까? 이걸 제국이라고 합니다. 제국. 일본도 제국주의였죠? 그러다가 어찌 되었습니까? 그러다가 많은 환란 속에서 다시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끝까지 굴복하지 않다가 땡콩 두 대 맞고 나가 떨어졌죠? 땡콩 두 대 탕! 탕! 하나님이 때려버렸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주의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다른 왕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웃 나라의 왕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국주의를 펼쳐서는 아니 됩니다. 침략하는 그런 사성과 정신으로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지만 탱크가 비행기가 국경을 넘지 않는다 해도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저 중국이 사드 문제 때문에 보복하지 않습니까?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대국이 이 대한민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견제하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주권자가 되면 달라집니다.
사드를 배치한다 할지라도 중국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권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관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겁하게 목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의 것으로,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 사드 번개에 맞아서 터질 수도 있고 저곳에서 어떤 사건 사고 일어날 줄 모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피바람은 불지 않는 역사가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다윗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역사는 달라집니다. 그처럼 이 땅에 주님이 발걸음 하시고 나서부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신령한 생각, 신령한 마음이 없다 보니까 항상 육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이라는 정신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혹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이 많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가문이 좋습니까? 집안이 빵빵합니까? 부모를 잘 만났습니까? 혹시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국의 정신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요.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정신, 사람을 제압하는 정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지 못한다. 차 운전을 하다가 끼어들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내 차를 추월합니다. 반드시 그 차를 또다시 추월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진 않는지요. 제국의 정신입니다. 자신의 차보다 값이 떨어지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혹시 무시하진 않습니까? 자신의 입은 옷보다 값싼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혹시 무시하진 않습니까? 아래라 훑어보고 가볍게 보진 않습니까? 명품 백이 아니라 짜가 들고 다니는 여성들을 혹시 무시하진 않습니까? 다 제국의 근성들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제국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는 망합니다. 하늘 앞에 나아가는 이 제사, 제사장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하늘 앞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정신을 가지면 아니 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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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주여 주여라고 하지 마라. 그 뜻이 무엇일까? 나 예수님 메시아로 믿어.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 소리 하지 마라. 내 이름 부르지 마.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받아들여라, 그 뜻입니다. 내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천천히요, 만만히로다 주간에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장난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만만히 될 수 있을까? 제국주의의 사상과 정신,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서는 절대 만만히요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못 듣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진정한 카리스마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섭리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참으로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블레셋을 무찌렀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전쟁입니다. 사상 싸움, 사상 전쟁입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 아마겟돈 전쟁,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의 사상과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상과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만이로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고집불통 있죠? 절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하면 절대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골리앗을 쳐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말로는 절대, 주먹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진리입니다. 성령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가, 성령을 받은 자가 꼼짝도 하지 않는 고집불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쳐부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생각을 맞춰주다 보면 시간 다 갑니다. 근데 예를 들면 또 맞춰줘야 됩니다. 모레 또 맞춰줘야 됩니다. 수시로 무시로 수시 때때로 변하니까 수시로 변하고 시시때때로 변하고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 맞춰주시겠습니까? 절대 맞춰주지 않습니다. 맞춰줄 때는 항상 뜻을 두고 맞춰주십니다. 이 길을 따라와. 불편하다고 해서 길을 새로 내달란다. 아, 길을 다시 새로 내주세요. 새 길을 주세요. 정부에서 새 길을 냅니까? 안 내어줍니다. 이미 난 길을 다녀라. 그 길을 가. 때가 되어야지만이 길을 다시 낼 수가 있습니다. 맞춰가야 합니다. 하늘은 길을 내고 거기 맞춰서 살아. 불편한데요. 힘든데요. 맞춰서 가. 불편해도 가. 하늘은 그러한 정신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힘들어도, 불편해도, 희망이 없어 보여도 가. 그 길을 가. 가다 보면 너의 정성이 하늘 앞에 다다랐을 때 너 한 명을 보고 내가 또 다른 새 길을 내어주리라. 그때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길을 잘 걸어가지 못합니다. 가다가 힘들면 주저앉아 버리죠.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한 번만, 한 발짝만 더 뛰면 되는데 그것을 못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여러분 맞춰줄 수 없습니다. 항상 나 개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내신 길,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순응해야 될 것이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배할 수 있습니다. 리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국주의 정신을 가지고서는 아니 됩니다. 식민지 정신입니다. 침략적인 정신입니다. 그거 가지고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실수도 하지요. 죄도 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 말고는 없습니다. 다윗 말고는 하나님이 역사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친구들 사이좋게 지내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저만한 친구가 없거든. 실수를 해도 죄를 봅니다. 저만한 친구가 없다는 거죠.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떠났다가 다시 오지 않습니까? 떠났다가 다시 옵니다. 내가 몰랐다. 친구야 미안하다.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사람을 뽑을 때 그냥 뽑으시겠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우리 다 뽑혔습니다. 섭리에 다 뽑혔습니다. 여러분만한 사람 없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나만한 사람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오게 하셨구나. 주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늘의 은혜요. 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내 자신을 가소평가해서는 아니 되겠다. 자신을 자꾸 낮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만만이로다라는 소리를 들을 사람들입니다. 그래, 자신을 자꾸 낮추지 마시고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길을 당당하게 힘차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뽑혔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분을 중심해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몇 년 동안? 5년 동안. 무조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아, 잘했으면 좋겠다. 백성들의 마음 일일이 다 맞춰줄 수 없습니다. 절대 맞춰줄 수 없습니다. 뜻을 보아야 합니다. 저것이 맞는 일인지 안 맞는 일인지. 설사 경상도 지역에서, 호남 지역에서, 충청도 지역에서 피해를 입더라도 대통령이 하는 것이 뜻인지 아닌지, 국가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배치가 국가를 위한 것이라면 반대선 아니 됩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볼 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반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들었으면 난리가 나죠. 그 지역 사람들. 이것이 국가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 분간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역 이익만을 가지고 살아가선 아니 됩니다. 국가를 보아야 합니다. 피해를 입는다. 예를 들어서 경상도 지역이 피해를 입는다. 호남 지역에 설치하지 왜 경상도 지역에 설치합니까?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면 경상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국가에서 보상해 줘야 돼. 화난 사람들 그러죠. 경상도 왜 우리하고 차별을 두냐. 그러면 너희들 땅에 배치하자. 위험에 따르는, 그럼 경상도에서 받아들였잖아. 그러면 그만한 보상을 해줘야지. 국가에서 지혜롭게 해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이 나라가 분열됐으면 아니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대통령 누가 뽑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대통령, 우리가 뽑는 것 같지만 하늘이 허락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투표하지 않는 사람이 뽑혔다 할지라도 이제는 믿어줘야 합니다.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해보지도 않았는데,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냄새 나지요. 똥을 치우는데 냄새를 나지요. 그 사람이 싼, 그 사람이 버린 똥이 아닙니다. 쓰레기가 아닙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악평부터 하게 되면 그 사람,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 자체가 빨갱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분열을 조장해서는 아니 됩니다. 믿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5년 만에 이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이 나라가 어떤 땅인데? 아무리 못해도 5년 동안 이 나라를 망치고 망치고 망쳐도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하게 놔둬보시길 바랍니다. 놔둬보세요. 그리고 눈을 시퍼렇게,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데 이 나라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악하게 해도 5년 만에는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믿어주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믿어주는 사상과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믿어줄 때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못난 사람, 못난 친구가 있는데 믿어주면 어때요? 자꾸 잔소리할 때는 못하는데 믿어주면 의외로 잘합니다. 축구할 때, 경기할 때 감독이 계속 질타를 하면 잘하는 선수도 몸이 굳어서 플레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못하는 애한테 괜찮아, 괜찮아, 그냥 해, 해, 화이팅! 그러면 얘가요, 너무 잘해요. 못하는 애인데, 바로 그겁니다. 믿어줘야 합니다. 믿어주면 못할 일도 잘한다. 안 될 일도 된다. 다윗이 믿고 나아가니까 골리앗도 쓰러뜨리더라. 사울은 믿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더 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만만이로다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천히요, 만만이요라는 주간에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마음고생, 수많은 역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자리에 간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그냥 뽑히겠습니까? 동네 이장도, 군지역의 군수도 그냥 뽑히지 않는데, 대통령이 그냥 그저 뽑히겠습니까? 대통령도 믿어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구약의 선지자들, 그 성경을 읽어보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역사, 그리스도 역사를 인정하고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못 가시는 겁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을 준해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주권자라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상 가운데 여러분이 훌륭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회사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각종 모임 단체에서 백성들이 바라고 원하는, 정말 바라고 원하는 통치사가 되길 원합니다. 천천히요라는 소리를 듣는 자들이 아니라 만만히요라는 소리를 듣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성격이 좋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상과 정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상과 정신은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입니다. 그 정신을 가져야지만이 사람들을 리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바로잡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이시여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